주기적으로 정형외과를 찾는다는 40대 주부. 1년에 한두 번 제가 골밀도 수치를 체크하러 오는데요. 검사할 때마다 수치가 낮게 나와가지고 사실 검사 전에 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고밀도 검사로 현재 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42세, 그녀의 뼈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허리랑 고관절 쪽으로 골밀도 검사하셨고요. 지금 허리 같은 경우는 이 점이 빨간색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심각한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상태고, 이 정도면은 거의 60대에서 70대 정도의 골밀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고밀도 상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증도 이상의 골다공증으로 확인됐습니다. 40대 젊음도 막지 못한 골다공증의 덫. 일상생활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걸을 때마다 더 심해지는 통증들. 집안일조차 쉽지가 않다는데요. 하고자 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 마디마디가 욱신거리고 시끈거려 서 있기조차 버겁다고 합니다. 자세를 서서 고정으로 이렇게 서서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팔도 좀 손목 쪽이 많이 뻐근하더라고요. 골다공증 이후로 이상 증세들이 생겼습니다. 조그만 병에 들어있는 거는 갑상선. 제가 저하증이 있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하나 정도 먹는 약이거든요. 국제학술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고 골절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골다공증은 뼈 건강은 물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골다공증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사실은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한 1년 정도 고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골절이라는 그게 작은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뇌출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젊다고 소홀하게 관리했던 뼈 건강은 성은 씨의 삶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을 잘 못 챙겨주는 거? 그게 좀 아이들과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게 조금 많이 미안하긴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서른을 기점으로 뼈의 밀도가 약해지는데 문제는 골다공증이 나이 든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엔 젊은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골수에 생성된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 그 자리를 새롭게 채우는 조골세포. 이 두 세포가 균형을 이룰 때 뼈는 가장 튼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골세포는 줄고 파골세포가 드러나면서 골감소가 진행되고, 골감소 저하는 재채기만 해도 뼈가 부러진다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골다공증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약 5년에 걸쳐서 이 환자 수가 무려 1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인구에서 골다공증 유병률이 꽤 높은 편인데요. 50대 이후 골다공증의 환자 수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